퇴근길 페이지 2. 오늘은 별로 좋지 않았던 주식시장 한투증권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이영업부 박지영 차장입니다. 네, 오늘 이런저런 전화 많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전화는 받지는 않습니다. 전화 직접 받지는 않고. 네. 그래도 이제 시장 보니까 답답해서. 어디가 많이 내렸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중에.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이었어요. 하이닉스는 200원인가 하락했고. 네. 그러니까 뭐 나머지들은 아주 박살이 났겠지만 지수는 그나마 선방을 했고 코스닥은 뭐 다 모조리 쌍그리 다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혹은 뭐 더 충돌 이게 글로벌 경기에는 별 영향을 안 줄 거라는 판단을 했나 봐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는 이것 때문에 세계 경기가 둔화되거나 안 좋을 거고 그럼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거야라는 네. 논리로 내려갔는데 가격도 내려가고 주가도 안 좋고 괜찮았다는 뜻인가 봅니다. 일단은 대기 수요가 그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아 그런데 약간 내리니까. 네. 아이고 잘 됐다. 오늘 뭐 게다가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이 좀 많이 팔았지. 이제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예. 외국인들은 오늘 또 막판에 또 매수를 하면서 천억 원 정도 또 주식을 샀거든요. 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를 430억, 하이닉스는 116억. 그러니까 오늘 매수한 거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대기 매수가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안 빠지면서 코스피는 오늘 21포인트 그래도 많이 하락했죠. 네. 이틀 연속 뭐 2% 넘게 하락을 한 거니까 합쳐서 2% 넘게 하락을 한 거니까. 예. 이 이란과의 충돌 미국과 충돌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텐데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은 여기다 하면 안 되는 문제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잘 모르는 얘기니까 네. 이란이 어떻게 보복하느냐에 따라 또 케이스가 다르죠. 달라질 텐데 몇 가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죠. 뭐예요? 호르무즈해요. 봉쇄. 그렇죠. 주말에는 이제 핵 합의를 탈퇴했다. 네. 이거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거거든요. 이제 우리 원심불리기 계속 돌려서 농축우라늄 만들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핵 합의의 가장 핵심이 된 게 이제 원심불리기를 제한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제한해버리면 핵무기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걸 선택을 했고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거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네. 그러면 사우디고 어디고 거기를 안 지나가고는 기름을 수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원유 시장에도 그렇죠. 공급 부족이 되고 네. 여기다가 이제 뭐 무력적인 거는 전면전은 안 갈 거다. 네.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거고 이란도 사실 미국이랑 다이다이로 붙어서 이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전면전은 안 할 거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국지전. 지금 쿠두스군 사령관이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쿠두스군이 많은 이쪽 그 시아파 이 무장 단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 이쪽이랑 연대가 되어 있어요. 다 같은 편이에요? 다 같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는 이라크 내 미군을 괴롭힐 수 있죠. 일단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멘 반군은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전은 안 하겠지만 이란이 지원을 해주면서 국지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그다음에 뭐 군사적인 행동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셨던 전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보복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금 이란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더라도 불안하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는 차라리 거. 빨리 보복하고 네. 어떻게 끝내는 게 낫지. 그게 이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영향이 장에 영향을 악영향을 길게 줄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것 같고 대개는 근데 또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기업들 펀더멘털에 뭐 무슨 굳이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일단 유가 상승이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 네. 과거에도 유가가 아주 급등해서 뭐 원유 파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뭐 보고 자료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정치적으로 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왜 이제 왜 갑자기 이런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괴롭히다가 핵 협정 탈퇴를 하면서 네. 이란과는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질 만큼 안 좋아졌고 뭐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랬냐. 뭐 여기서 이제 금융권에서 분석한 것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재선과 연결을 시키죠. 네. 지금 탄핵 국면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겠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그걸 돌릴 필요가 있거든요. 탄핵 관련된 조사에서 국외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98년도 클린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클린턴도 탄핵 조사 받을 때 이라크를 공격했었다라는 네. 이제 과거 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다른 쪽을 공격하면 또 보수층은 굉장히 또 직결하거든요. 트럼프의 의도적인 그럼요. 어찌 보면 그럼요.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네. 도발이었다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네. 뭐 선제 공격한 거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쿠웨이트를 공격한 거지만 그 전 단계로 가보면 쿠웨이트에서 먼저 미국 대사관에 공격을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쿠웨이트에서 이제 대사가 뭐 죽은 네. 이제 전력도 있었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예. 한 거기 때문에 보수층 집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전면전으로 가버리면 뭐 돈도 많이 들 거고 설마 이란이 미국하고 전면전을 뭐 이제 뭐 시나리오를 쓰자면 네. 이란이 한 대 맞은 이란이 한 방 또 때렸는데 미국이 뭐 52개 지역을 뭐 한 번에 뭐 타격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압박이 많이 올 겁니다. 시리아에서는 돈 없다라고 해서 철수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전쟁까지 치르냐 이런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란이 보복을 하면 또 트럼프는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까 됐어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여튼 금융시장에서는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CDS 프리미엄이 사우디의 CDS 프리미엄이 네. 전에 이제 이란이 그 드론으로 사우디 정지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보다 CDS 프리미엄이 낮고요. 이제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뭐 십몇 퍼센트 올라가긴 했지만 과거 추세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금리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달러는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어떤 안전자산은 오르고 어떤 안전자산은 안 오르고 뭐. 변동성 지표는 아직까지 좀 알겠습니다. 잠잠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 별거 아닌가 아니면 심각한 건가 모르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 것 네. 같다. 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 내리는 거 보면 그 심각한 생각을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같다.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기관은 이런 이슈가 있으면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예. 왜냐하면 제가 매니저예요. 아니 그 이프로님이 매니저예요. 네. 제가 상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딱 갔는데 안 팔고 있어요. 네, 오늘 뭐, 같은 날. 큰 위기가 조금 뭐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빠지면 또 어제 책임질 수 있어. 또 어제 왜 안 팔았냐. 무슨 생각으로 안 판 거야? 미국이 지금 이란이랑 전쟁한다는데 왜 안 팔았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내일 다시 반등하면 오늘 팔았다가 반등하면 그럼 할 말이 있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미사일 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죠. 아, 그 그렇죠. 변명하기 좋은 그렇죠. 설명하기 자신의 투자 패턴을 설명하기 좋은 쪽으로 매니저들은 움직일 것 같다. 물론 웬만큼 이름이 있고 자기 네임 빌리고 있는 매니저들은 내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치미. 피터 린치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매니저가 아니면 자기 뭐 직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일단 팔고 봐야죠. 알겠어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치고는 외국인도 뭐 많이 팔지는 않았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게 뭐 꼭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 수급의 문제라서. 다른 뉴스는 어떤 게 또 있었어요?
이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거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주말에 나왔는데 네.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고 앞으로의 전망이거든요. 예. ISM 제조업 PMI가 47.2 예상치는 49였습니다. 예. 전달은 48.48포인트였고요. 더 좋아질 걸로 알았는데 뭐 기준선 50 밑이지만 그래도 턱 밑까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9년 6월 이후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마켓 PMI랑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ISM과 마켓의 차이는 저번 달인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ISM은 큰 기업, 그다음에 뭐 해외 이런 쪽 위주. 마켓은 이제 미국 내수, 네. 그다음에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조사하는 기업 자체가 800개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달에 보잉 737 맥스 운항 정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보잉 737 문제가 있어서. 근데 I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이 보잉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동차랑 항공 관련된 이 운송 장비의 운송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제조 PMI에서 9.9% 세 번째로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향을 12월 달에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갑자기 이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값이 급등해 버리면 항공이라든지 자동차는 쥐약이거든요. 뭐 미국 전체가 사실은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쥐약이죠. 그래서 이게 아 12월에 보잉 때문에 일회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란 문제가 터지면서 약간 셈법이 복잡해졌다. 복잡해지긴 했는데 이란 문제가 이 제조업 지표 조사할 때는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반영 안 된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잉만 반영됐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잉 플러스 이란과 유가 문제가 반영이 되면 1월에도 알겠어요. 개선은 좀 별로 기분 수 있다. 안 좋은 지표가 하나 나왔군요. 이게 사실 이게 이란 문제보다 전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 생산 중단된 게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흔들 만큼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항공 관련 제조업이 제조업 지수에서 차지하는 게 4.2% 작지 예. 않거든요. 예. 여기다가 GM 파업 이런 거 영향. 자동차는 5.5% 이게 운송산업이 합쳐서 10%니까 작지 않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뒤에 자동차 뭐 이야기 준비하셨지만 자동차가 사실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 고용 이런 거에서 차지하는 건 엄청나거든요. 반도체가 안 좋은 거랑 자동차가 안 좋은 거랑은 제조업에서 네. 굉장히 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반도체 회사는 파업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반도체 만드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금액당 인원으로 보면 자동차가 압도적이. 그래서 겁니다. 영향이 크다. 네. 미국에서도.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정이 있어요? 월요일이니까. CES가 있는데 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가보고 싶었는데 라스베가스요. 라스베이거스. 아, 라스베이거스 가시면 좀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예, 같이 가죠. 네. 악기에다 숨겨서 갈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IT에는 굉장히 큰 행사죠. 뭐 네. 좋은 뉴스거리들을 던져주고 네. 어떤 기술들이 선보였는지 하나하나가 재밌으니까. 근데 완전히 묻혔습니다. 했는지도 잘 모르고 오늘 삼성전자 기조연설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아, 뉴스도 이거, 별로 저 이란 없고. 그것 때문에. 네. 뉴스도 별로 없고 이번에는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뭐 OLED TV 이게 8K 시대 경쟁이 뭐 심화될 거다. 5G 폰, AI, 자동차 자율주행 4단계 이건데.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델타 항공 CEO가 항공사 CEO로는 처음으로 기조연설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요? 왜냐하면 이 기조연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IT 산업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요? 2015년부터 MWC가 뭐 IT 모바일 쪽은 다 가져갔고 그 다음부터 이 CES에서 주목했었던 것은 자동차. 네. 자동차 CEO들이 다 기조연설을 했어요. 모터쇼 안 가고 그렇죠. 왔다면서요. 다 네. 이쪽으로 왔었는데 이번 이제 항공 업계로 이 불이 또 번져나가고 비행기도? 있다. 예. 그래서 기조연설을 어떤 업종에서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했을까? 항공사가 이 CES랑 비행기 앞좌석에 모니터 이쁜 걸로 하나 달았어요. 영화 보세요. 그러면 뭐 AI가 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그렇겠죠. 네. 예. 마지막 날 하니까요. 이제 6일 삼성전자 하고 7일 날 독일 자동차 업체 마지막 날
델타 항공에서 한번 이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저희도 갔다 오신 분 모셔서 한번 방송 해보려고 해요. 되게 우리는 신문 기사들 이런 거 주로 보면 되게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기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비용 다 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야기만 주로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트렌드를 좀 전해주면 좋은데. 아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을 계속 많이 해줘서 네. 우리도 스타트업이 200기업이나 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부스로? 네. 2년 전에는 47군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려 4배. 4배나 증가. 이런 거는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CES 가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작은 기업들이 커야죠. 네. 큰 기업들 뭐. 좀 저희도 좀 데리고 가지. 여기 그러게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지에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장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제가 뭐 박 사장님 전망이 맞아라 뭐 기도는 잘 안 합니다만 네. 어찌 보면 틀려라 또 와서 또 티격태격하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네. 별일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싸우는 게. 한투증권 이 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